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댐퍼라고 하는 신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진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근 배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근 배근이랑 섞여서 댐퍼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댐퍼 시스템을 다 적용을 했죠. 예, 그런 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네. 이제 그 시공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에서는 이제 구조 저 같은 구조 전문가들 이제 물론 네네. 그분들도 엔지니어지만 그쵸. 저 같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근데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댐퍼를 적용하니까 이제 문의가 많이 왔죠. 현장에서. 제가 공청회 때도 솔직히 우리 입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예, 그쵸. 실제 시공한 사진이랑 곁들여서 좀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했죠. 예, 그래서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와,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전에는 지진이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렇죠.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 지금은 사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하려고 하고 예. 지진 문제가 사실 조금 강하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셨다. 네. 구조 기술사니까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